날이 풀리면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집안 융해 등 생활 주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요. 이에 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공사 현장, 추동공원 내 이편한 세상 아파트 신축공사장 등 5개 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지난 7일 안병용 시장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해빙기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찰에 나섰는데요. 시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과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재난취약시설물의 붕괴나 균열, 매몰 등 위험요인 발견 시 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